전일 특징 주입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주로 매매했던 종목을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 규모는 확 줄어들었죠. 1,000억대였어요. 주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매도하는 쪽에서 크게 나온 게 없어요. LG화학과 네이버 요두 종목이 뭐한 200억대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사긴 샀습니다. 122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많이 샀죠. 기관 투자가들이 1조 원 이상 그 매수를 했는데, 주로 매매한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약 3천억 조금 안 되게 순매수를 했고요. SK하이닉스도 945억의 순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좀 투기적인 상황들이 벌어져요. 코덱스 레버리지 곱하기 2짜리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항상 좀 투기적인 수요가 있는 거니까 방법이 없죠. 예. 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주로 매매됐던 것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매수한 것은 HLB 한 종목이 있군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매매는 없었는데, 기관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를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 기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공이 매수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삼성전자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가 어제 2,810억 원 정도 저기 순매수가 있었고요. SK하이닉스도 890억, 셀트리온 800억, 삼성전기 29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190억, 이렇게 순매수가 나온 그런 상황들인데요. 차트를 가지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여전히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때 음선이 너무 커서 극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일단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21선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처럼 2위에 올라온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 갑갑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랑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잡아서 가는 것 같고, 특히 내일 모레는 옵션 만기, 여기에 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어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 대금 상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깜짝 놀랐어요. 남산 알루미늄이 6,900원짜리가 주가가 거래 대금 일반 종목으로 1위에 올랐어요. 완전히 투기판이 벌어진 것이죠. 이건 이제 정치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누구 관련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 관련주예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밑에 있어요. 아우 쪽을 씌워라,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고, 남산 알루미늄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또 모나리자가 또 꼈네요, 그렇죠? 지금 시장 일정 부분 선거를 앞두고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돈이 많으니까 다 그런 거죠.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같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1위에 있고, CJ는 상위권에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웰크론, 코미팜, EDGC, 흥구석유, 알서포트, 레몬,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이 조금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그런 국면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종목별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돈과 재료가 합쳐지면은 투기판도 벌어지는 것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벌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투기적인 종목들은 좀 각별히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